좋은 아침요. 나오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소은 씨. 잠깐만 내 방으로. 이렇게 부르시면 어떡해요? 판사가 쉬고 부르는데 왜요?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죠? 아, 예. 아, 전 그냥 부르신 줄 알고.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? 아니요. 그냥 불렀어요. 부사님. 주말 뭐예요? 저 일하는데요. 에이. 다음 주 선거 공판이랑 결심 공판 하루에 다 잡으셨잖아요. 그거 판결문이랑 쟁점이랑 저한테 다 숙제 주셨고요. 저 주말 내내 출근해도 모자라요. 그리고 판사님, 저 법원에서는 전 그냥 15예요. 아셨죠? 대답하세요, 빨리. 15이고 판사입니다. 됐어요? 네. 아, 저 이럴까봐 오늘이 안 왔으면 했어요. 어제만 반복됐으면 좋았을걸. 아,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송은식 언니? 어, 예.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두 분 무슨 일 있으셨죠? 예? 그럴 줄 알았어요. 일 터질 줄 알았다니까 내가. 아닌데요? 그런 거 아닌데요 절대로요? 제가 법원에서만 16년 있었어요. 수많은 15랑 판사님 겪으면서 는 거라고 눈치밖에 없는데 15는 15예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저는 진짜 절대로 그런 거 아닌데요. 이미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다시는 안 그러시면 돼요. 그런 사이가 아닌데. 그날 회식 때 판사님이 가위바위보 한 번 더 하자고 하실 때 왜 못하게 하셔가지고 저희는 다 한 번 더 하려고 했거든요. 판사님이 언짢으신만 하세요. 많이 혼나셨죠? 예. 아까 보니까 판사님 막 삿대질 하시던데 원래 그러신 분 아니시거든요. 사과는 드렸어요? 네. 잘하셨어요. 주제넘게 죄송합니다. 하지만 하나만 명심해 주세요. 저는 항상 15님 편입니다.